공무원, 경찰, 영어 하프 모의 맥하영 10회의 세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꾼들은 서치 워커 맞죠, 그죠? 만약에 so만 쓰면 so many workers 그렇게 많은 일꾼들, 그죠? 그렇게 많은 일꾼들, 서치면 그런 일꾼들은 그죠? 뭐 했다?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단순한 도구를. 그러나 그들의 전문 지식은 리졸트를, 이 리졸트가 뭡니까? 리졸트를 쓰고 in을 쓰는 경우도 있고 from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러면 지른다. 요 in을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뒤에 뭐가 나오고? 결과. 그죠? 앞에 원인, 뒤에 결과. 반대로 from을 쓰면 앞에 뭐가 나오고? 결과, 뒤에 원인이죠. 그래서 얘 자체가 뭐가 없다? 수동태가 없으므로. 그죠? 워즈 아니고 리졸트 인만 쓰면 되죠. 보다 효율적이고 그죠? 생산성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룬 것 그죠? 어떻게 우리가 다루냐? 너의 친구들을 어떻게 다루냐? 이 절이 뭐가 되냐? 주어가 되었으니까 depends라고 해서 단수를 써야 되죠. 그죠? 의존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요소들 서치에들은 나열이죠. 뭐뭐와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나이나 학교의 분위기, 그리고, 그죠? 백일이냐, 그들의 선호. 그 S가 나왔으니까 틀린 게 되겠죠. S를 써. 단수로. 구나, 저는 뭐한다? 주어가 되면 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죠? 몇몇 선생님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투정사와. 원래 S건 뜻이 두 가지죠. 하나가 뭐다? 하나가 묻다가 있고, 하나가 요구하다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가 묻다, 하나가. 묻다인 경우에는 뭐한다? if나 그죠? 어문사가 나오고 요구하다는 대절이나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죠?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뭐 한다? 요구하다 그죠?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죠? 너에게 그들을 스스로를 그죠? 그들을 부르라니까 themselves가 아니고 그냥 them이죠. 그들을 부르라고 그죠? 이름으로 불러 특히 뭐 한다? 상대적으로 어리면서 틀린 것이 됩니다. 제기대명사 주가 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네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them으로 써야죠. 선생님들은 절기입니다. 비형식적인 분위기를 생산되어진, 만들어진, 그죠? 비격식적인, 그죠? 아주 편안한 분위기죠, 그죠? 오늘 절기입니다. 그죠? 비격식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절기입니다. 시키면서, 그죠? 모두가 그 학급에 인해서 동등한 레벨로 만들면서, 그죠? 절긴다. 맞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원어부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다? 복수명사. 왜이 나왔으니까 투부정사, 그죠? 교수님들을 당황시키는, 화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죠? 얘가 죽으니까, is가 되죠. is보다, 부르는 거다. 그들을,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뭐에 반해서, 그들이 바람과 반해서, 그의 바람과 반대로, 그죠? 뭐 한다? 이름을 부를 때 교수님들이 빡친다. 이 말이네. 그죠? 그래서 틀린 게 되겠네요. 36번, 그죠? most of the, 그죠? most of를 썼으니까, of 나왔죠? the 썼죠? 대부분의 전문 교수님들은 바라봅니다. 그들 스스로를 어떤 위치에 있다고, 직업의 권위에 위치해 있다고죠. 뭐보다도 그들의 학생보다도 그죠. 그들이 벌어들였던 수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벌어들인 것, 그들의 수년의 세월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은 뭐가 됩니까? 학생입니까? 위치입니까? 위치죠, 그죠. 학생이 아니라 예를 가지고 선행사가 authority가 되는 거죠. 그럼 뭐다? 사람이 아니라 사물임으로 위치를 써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위치 대신에 데스도 괜찮고, 그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죠? 훔이 되면 얘를 꾸며주는 거다, 그죠? 얘를, 선행사를, 얘를 가지는 거니까. 벌어드린 건 학생이 아니고, 그죠? 권위가 되는 거죠, 그죠? 옛날 성에 있었다, 공주가 있었는데, 불리는 거. 지가 불리니까 PP죠. 백설공주라고 불리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주다, 그죠? 하나 빠졌고, 한 대명사 후 쓴 거 맞아요. 신비로운 거울을 가지고,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신기한 거울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누구냐고, 그걸 올지, 그죠? 백설공주가 아니고, 그죠? 여왕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학생들은 보인다, 저는 보인다? 실망을 한 거죠. 감정을, 제가 실망했으니까, disappointing이 아니고, disappointed라고, 제가 실망했으니까, PP를 쓰는 거죠. 만약 안 했으면 학생들이 실망을 시키는 건데, 결과에 실망을 한 건, 저가 감정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거 뭐 한다? PP를 쓴. 그들은 실망한 것 같다, 그죠? 그가 몰랐다. 무엇을, 그가 뭐다? 틀린 게 되겠죠. ING를 쓰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주는 건데, 이 상태는 결과에 학생 자기들이 뭐다? 실망을 받았으니까, 그죠? Disappointing이 아니고 뭐다? Disappointed가 되는 거죠.
아마도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느끼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왜이 왔는데 하고 쓰면 안 되죠, 그죠? 하고 빼고 더센 왜이라고 왜이와 그죠? 하우를 동시에 쓰면 안 된다, 그죠? 왜이만 쓰든지 하우만 써야 된다, 그죠? 왜이만 쓰든지 하우만 써야 된다. 같이 썼으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 다른 막연히 다른 사람이니까 아들즈 맞죠? 아들즈가 바로 뭐가 된다, 그죠? 아들 복수명사 피플이 되는 거죠. 피플이 뭐다? 펄슨즈 복수명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그죠? 40번 선생님은 그죠? 깊이 걱정한다. 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그들 학생 언제 그들이 나갔을 때, 그죠? 현장 학습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보세요. 그 사람은 깊이 잠수한 거잖아. 이때 딥은 부산 뭐다? 우리가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깊이죠. 잠수하는 눈은 그냥 구상도 물리적인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깊이한테는 이렇게 딥을 쓰는데 지금은 걱정하다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추상적 의미죠.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는 딥이 아니라 뭘 쓴다? 깊이를 딥이라고 보죠. 이렇게 부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비록 다양한 주법의 반대 그리고 전 국가적인 캠페인 그죠? 뭐 하는 건 막으려는 문자 보내는 거 그죠? 뭐 어디에서 운전석 뒤에서 운전할 때 문자 보내지 않는 걸 그죠? 막으려는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 동사 길게 나왔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뭐 한다? 그렇죠? 얼도가 아니고 뭐 한다? 전치사로서 this fight 그죠? 아니면 뭐다? 동료 in spite of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리게 되겠네요. 수는 뭐의 수는 사람들의 수, 문자 보내는 뭐 하는 동안에 운전하는 동안에 의 사람들의 수 얘가 더 넘버로는 매니지만 더 넘버로 얘가 주어져 수가 되죠. 수는 이즈가 되는 거. 얘가 주어가 되니까 단수로 이즈 되는 거. 실제로마다 상승 중이다라고 한 보고서가 그죠. 연구가 뭐 했다 제안했다는 거죠. 그죠. According to 나왔네요. 그죠. 맞았죠. 요 안전 규정, 안전 단. 교통안전국, 그치? 교통안전국이 되겠네. 교통안전국에다가 명사 나왔으니까 투 쓴 거 맞죠? 그 비율은 운전자들의 비율, 후부터까지 꾸며주죠. 사용하는 휴대전화 장치를 사용하는 어디에서? 도로에서.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 한다? 처음 나오는 동사는 지나가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얘를 꾸며주는 거죠. 이때는 뭐다? 그죠? 운전자들이 복수니까 뭐다? 유주를 사용하죠. 의 퍼센테이지 이제는 이 퍼센테이지가 주어가 된 거죠. 퍼센테이지는 맞아 증가한다니까 퍼센테이지가 단수니까 아가 아니고 맞아 이즈를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뉴스는 왔다 그죠. 뭐할때 자동차 만드는 사람과 법률가들이 그죠 가져오려고 보다 많은 그 인식 조심을 그죠 어디에다가 위험성에 대해서 산만한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오려고 할 때, 접속사죠, 그죠? 그 소식이 왔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come이 뭐다? 동사 하나, 그죠? 또, try to가 동사 두 개, 접속사 as를 come가 되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사실, 그죠? 사실. 그죠? 안전당국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휴대전화 사용을, 그죠? 에 대해서, 뭐 하는 거? 특히 핸즈프리로 그죠? 손 놓고 통하는 것부터 그죠? 어디까지 문자를 보내는 것까지 그죠? 휴대전화 사용 그죠? 뭐부터 뭐까지인가? 뭐뭐에서 어디까지가 돼서 얘 둘이가 100년이죠. 지금 여기 뭐 왔으니까 여기에 뭐 왔으니까 ing가 왔으니까 여기도 뭐 한다? 텍스팅 문자 보내기 그죠? ing로 이렇게 텍스팅 문자 보내기로 해야 되겠죠. 요런 거를 그죠. 요런 거까지 요까지 되는 거죠. 손 놓고 통화하는 거나 핸즈프리로 전화하는 거나 문자 보는 것까지 같은 그죠. 모터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오이 동사 그죠. 를뭐 한다. 불법으로 무작 목적어 목적어 물론 만들어 한다. 모든 국가에서 모든 주에서 그죠. 이것은 주가 낫겠네요. 그러니까 아이 바꿔 되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빙의를 될수 있다는 건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전당국은 말했습니다. 대비하라고. 운전자들을 사용하는 휴대장치를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럼 뭐가 된다? 이 대전에 주어가 드라이버스가 주어들이거든. 는뭐 한다? 동사. 네배더 많을 것 같아. 더 많은 사고를 가질 것 같고 그죠? 또 뭐다?
부상을 입을 것 같다. 이게 기억이고 예가는 거죠. 그들 스스로를 부상을 입히고 타인을 하는 거니까, 그죠? themselves, 맞아요. 그리고 타인을 부상 입힐 것 같다. 그거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역시 반복해서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이 어떤 건가를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 문제들은 좀 암기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들으신 말은, 그죠? 다 같이 자체피 뭡니까? 그렇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